2017년 MPC 미스터 USA 주니어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만 22세의 나이로 클래식 피지크 프로가 된 키온 피얼스는 프러디지, 즉 영재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168cm의 키에 70kg 초반대의 키온 피얼스는 완벽한 근육의 쉐입과 비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로로 전향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키온 피얼스는 프로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주목을 받을 때쯤 그의 스폰서 블랙스톤 랩의 대표이자 그의 코치인 PJ 브라운이 블랙스톤 랩 팟캐스트에서 키온 피얼슨이 완전히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였고 그가 내추럴이 아니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 언급으로 인해서 키온 피얼슨에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는데요. 그의 마지막 내추럴 무대였던 2019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와 불과 두 달 뒤에 개최하였던 2019년 뉴욕 프로에서의 비교 사진이 공개되면서 꽤나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PJ 브라운의 키온 피얼슨 내추럴 발언에 대해서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키온 피얼슨은 4위를 기록합니다. 클래식 피지크 기준으로 키온 피얼슨은 82kg까지 감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기 블랙스톤 랩의 PJ 브라운을 떠나 도리안 해밀턴과 함께하기 시작한 키온 피얼슨은 212 보디빌더로서의 전향을 선포합니다. 1년 사이에 시합 체중이 82kg이었던 키온 피얼슨은 시합 체중이 90kg에 가까운 212 보디빌더가 되었고 212 보디빌딩 데뷔전으로 2020년 시카고 프로에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키온 피얼슨은 당당히 데뷔전에서 1위를 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이즈 증량과 함께 212 보디빌딩으로 넘어온 키온 피얼슨의 다이어트 컨디셔닝이 212 보디빌딩 탑 컨텐더들과 비교하였을 땐 많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키온 피얼슨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을 포기하였습니다. I will not be attending the Mr. Olympia this year due to you know mental stress, physical stress. You know, I'm dealing with a few battles right now, mental battles, and I'm just not there yet 100%. 그리고 2021년 키온 피얼슨은 또다시 시카고 프로에 도전하였습니다. 2020년 212 보디빌딩 데뷔전 때보다 조금 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오른 키온 피얼슨이었지만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키온 피얼슨보다 날카로운 강도의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키온 피얼슨의 압승을 예상하였지만 꽤나 고전을 면치 못한 시합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이유 키온 피얼슨은 컨디셔닝 문제로 212 보디빌딩 탑 컨텐더 안에 들기 힘들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키온 피얼슨은 다이어트가 덜 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 이에 키온 피얼슨은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인 피크주에 수분 배출에 문제가 많았고 몸이 심하게 부어올랐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보디빌딩 평론가들은 키온 피얼슨이 그저 다이어트, 즉 지방을 다 빼지 못한 상태로 무대에 올랐다는 강도 높은 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부터 15시간 전 키온 피얼슨은 클래식 피지크로의 전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키온 피얼슨은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하면서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 활동했던 당시보다 약 7에서 8kg의 증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클래식 피지크 한계 체중인 82kg 킬로그램을 맞추기가 굉장히 버거웠던 키온 피얼슨이 이미 젊은 나이에 많은 사이즈 증량을 이뤄낸 지금 감량고에 시달려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반면 기존의 키온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쉐입과 함께 컨디셔닝까지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면 클래식 피지크 무대에서 새바람을 끌고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듭니다.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보디빌딩, 212 보디빌딩에서 다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한 키온 피얼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